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수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차익실현과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의 등락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한 가운데 다시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오늘 국내 증시도 잠잠하게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현재 0.2% 정도 오르고 있고요. 3,25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째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이틀째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3천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0.12% 정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987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조금씩 지수를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 일단 상승하는 쪽에서는 미국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내 치매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해운주의 반등,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장 초반까지 급등했던 원전과 전선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중공업이 10%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대한전선도 7%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종목별 대응 전략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좀 그런 것 치고는 분위기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에 움직이는 게 뭐 0.1%, 0.2%씩 움직이니까 이제 시장 자체도 막 좋은 거 빨간불이 들어왔지만은 막상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막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느낌도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반도체, 2차전지, 특히 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지수 자체가 뭐 최고점이다라고 해도 사실 요즘에 뭐 두산이나 아니면 뭐 대한전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HMM으로 수익을 많이 봤던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다 싶으시면 아니다 하면은 증시 최고점에 대해서 특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요즘 들어서도 아니고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테이퍼링이 시장에 녹아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이자 현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뭐 금리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미국한테 미국 경제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최근에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항상 이 립 서비스로 유효한 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립 서비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 립 서비스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지난번에 FOMC 때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시장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던져주면 시장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막상 그런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큰 뭐 변화가 없듯이 아 이제 다 했어 끝났어 테이퍼링 끝났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 많이 좀 적응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뭐 급락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뭐 걱정을 막 이걸 때문에 빠진다 이제 하락만 보겠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테이퍼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두산중공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한전선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고점에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단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들을 굉장히 빨리 돌고 그 다음에 하나의 테마로 움직였던 거죠. 두산은 뭐 원전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는 원래는 경기 민감주로서 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 같이 끌고 왔었는데 이 경기 민감주 흐름이 아니고 테마가 갖다 붙으니까 원래 우상향 하던 흐름에 한번 가속이 붙고 오히려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 잘 올라왔다가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에서 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한번 시원하게 하기 위한 명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지금 시장 자리 잡아가면서 오히려 오늘 오전에 부진했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2차 전지는 뭐 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돼서 이슈 들어오면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술주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또 기관들이 계속 이런 데 바닥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뭐 테마주대로 잘 매매를 하시고 고점에 대해서는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이 여기 이렇게까지 못 올라서 좀 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상황이시니까요. 너무 테이퍼링에 겁먹지 마시고 테마주에 빠지지 마시고 테마주들은 올라간 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기술주 좀 못 오른 것들 많으니까 조금 접근해 보시기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 이슈에 시장이 점점 적응을 하면서 좀 조용하게 소화를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테마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 잘 살펴보셔서 좀 낙폭이 과도했던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 다시 한번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종목들 리뷰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종목 어느 타점에 잡아봐야 될지 좀 공부도 해볼 겸 조금 이제 보셨으면 좋겠 것 같고 오늘 고가 기준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셔가지고 2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즘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대형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빠지거나 종목 상승에 비해서 종목 숫자들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나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사신 다음에 지금 심리적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왕도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 쌀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비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 가장 이제 큰 고민일 텐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날에 이제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이평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짧게 쌍바닥 찍어주는 걸 보고 돌아올리는 그다음에 61선을 돌파해주는 자리를 아예 확인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그 구간 자체가 사실 전에 이제 지지를 계속 줬던 구간들 인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바닥을 확인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해서 오히려 지금 올라와서 고점을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 인근이니까요. 하지만 전에 있던 전고점은 소위 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이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이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제 소위 말하는 주춧돌을 쌓아가면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롱텀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이게 지금 개별 종목이 아니고 롯데손해보험은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시면은 5일선 좀 길게 보시면 1차 목표가 5일선 이탈, 2차 목표가 20일선 이탈 전까지는 한번 추세를 좀 길게 끌고 가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계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 못 사신 분들 너무 이제 배합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저희가 종목 말씀드릴 거고 퀴즈를 맞춰주시면은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안 다뤄드렸던 종목도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 고수의 픽을 받아보신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종목들 드리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일부 차익실현 전략을 세워봐도 좋지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 21선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오늘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오늘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8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많이 풀어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입니다.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다로 시작하는 다 땡땡땡 4가지 글자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종목 이제 다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다로 시작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만 원 후반대고요.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2만 원대로 들어가는 이제 만 원대 코스닥 만 원대 종목이고요. 이 관련된 업종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셨던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융합이라든지 뭐 핵융합 전원장치 이런 것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 핵융합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올랐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지만은 뭐 우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뭐 갈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종목 나름의 뭐 간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목은 뭐 원전 관련주로 원래 불리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이제 원전 관련된 뭐 제조업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플라즈마 전원 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이제 전기 업종에 납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의 뭐 일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일부 원전 관련주로 테마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지금 만 원대에서 오늘 조금 하락해서 0.76% 하락 중인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다룰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원전 관련 모멘텀을 좀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첫 번째 힌트 설명을 드려봤고요. 한 이제 2만 원 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힌트 바로 또 들어볼까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오는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좀 생각해 주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 연구기관 대상으로 해서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제 맞추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대로 핵융합이나 이제 원전 관련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철도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고조철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복주도 잘 나갈 때 이제 좋은 시세를 줬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좀 이제 대복주도 관심 있게 보셨다, 철도 관련주도 이제 뭐 대우 AL이라든지 대하 TI든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후발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후발주였는데 후발주로 조금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역사가 있는 종목이니까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철도 관련주로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고 이제까지는 그 이슈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힌트, 이름 힌트 혹시 있을까요? 일단 다음 힌트. 일단 굳이 이제 뭐 이름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앞에 이제 두 글자는 우리나라 전통 차를 마시는 차를 마시는 곳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밭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원 씨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타를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요? 도원 씨께서 직접 읽어주시고 이제 마음 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뒤에 이제 두 글자는 글쎄요, 이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라방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자주 보는 이제 예능 같은 것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 자주 보는 이제 예능 프로 중에 이제 20세기 히트송이라고 옛날 이제 우리 그 시절에 이제 그 노래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들려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가수 중에 이제 박진영 씨가 한번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네. 박진영 씨 생각하면 제가 항상 이 그 패션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제 속이 비치는 거의 비닐바지? 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비닐봉투 같은 걸 입고 있는 요즘은 그 속이 비치는 패션을 땡땡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땡땡 루의 두 글자를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에 넣으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망사 같은 재질로 하는데 그쵸. 우리 이제 박진영 선생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었죠. 완전 비닐봉다리를 바지에 뒤집어 썼던 그 사진 짤을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알죠. 그 속에 비치는 그런 패션 스타일의 앞에 두 글자를 뒤에 두 글자에 넣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선배님이라고 하셨어요 방금?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이요. 어떤 느낌은 물론 네네네. 뭐 저랑 이제 뭐 형 동생 뻘이긴 하지만은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옛날 오래전부터 봐서 그런지 뭐 선생님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3대 엔터사 하면 대장이 이제 그쵸. 이주만 선생님이기 때문에 같이 뭐 동기동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불리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뭐.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난 또 선배님이라 하신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풀었고요. 자, 오늘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는 차 마시는 곳이라고 또 설명을 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딱 보자마자 제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이름에서 모음 하나만 딱 옮겨주시면 이 글자가 나오고요. 마지막 두 번째 글자는 속이 비치는 패션 말할 때 땡땡루라고 한답니다. 그 땡땡을 또 넣어주시면 네 가지 글자가 딱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3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헬릭스미스 매수가 45,200원, 비중 10%입니다. 오랜만에 급등하는데 오늘 손절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37,250원, 한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임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또 손실이셔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오늘 이제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주목할 임상 결과로 이제 엔젠시스 엔젠시스가 이제 나온 관계로 오늘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사실 매수가가 셀릭스민 4만 5천이면 뭐 사실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왜냐면 위에서 사실 이제 많이 몰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횡보했다가 이제 한데 거래할 수 있는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려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대 양봉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고 만약에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첫 양봉이니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각주 계신 분들이 일단은 탈출하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 진입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21%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분봉산 지금 크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진입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오늘 상한가 진입 여부 좀 판단하고 확인을 하자. 만약에 오늘 이제 첫 양봉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이제 후발로에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도 지금 사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매직 구간들이 매직이라기보다는 횡보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긴 횡보 구간 이후에 한번 첫 양봉이 나오면 생각보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부러지기 전에 5만 원대, 그러니까 만약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5만 원 이후까지 좀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목표가 한번 5만 원까지 한번 잡고 한번 보유를 해보시자. 단 오늘 상한가 내지는 최소 20%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때문에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5만 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20% 이상의 상승세가 유지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 36,600원, 비중 20%입니다.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33,0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한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더 하지 않는 게 일단 지금은 최선일 것 같고요. 원래는 조금만 사셨으면요. 조금씩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데 지금 비중 20%면은 이미 적지 않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주가는 어느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 3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더라도 너무 뭐 지금 상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때 시청자님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가 일단 많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막 50만 주, 60만 주 이상 막 나오면서 하락하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원래 대보 마그네틱의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50만 주 이상 나오면은, 그날은 좀 의미가 좀 생기는 건데, 뭐 하락할 때 거래가 뭐 50만 주씩 생기는 거 아니면은, 일단 뭐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등 나올 때 거래량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시고, 대보 마그네틱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줘야지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런 좀 기술주 섹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힘이 없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대장주들은 바닥 잡아주고 있고, 오늘 뭐 일부 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씩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2차 전지 장비 종목들도 조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올라올 수는 있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은 첫 번째로 거래가 많이 안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올 경우에는 한 4만원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잡을 수 있어요. 4만원대 한번 최고 높게 잡으면 4만 5천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니까요. 지금은 일단 거래량만 체크 잘 하시고요. 조금 추가 매수는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거래량이 좀 없게 3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4만 원 이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9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에스텍파마 매수가 13,000원, 비중 20%인데요. 비마약성 신약 등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다른 종목들보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제도 현대약품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뽑아서 나왔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뽑혀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저희가 리뷰도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아까 헨리 스미스도 그렇지만은,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 이제 지쳐서 이제 쓰러질 때쯤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지수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빠진 경우들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거 보면은 뭐 옛날에 이제 2017년, 18년 이럴 때 정말 제약 쪽 핫할 때 물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지루해서 내던질 때쯤 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가 급락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던지면은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지루하고 남들은 돈 버는 것 같을 때 내가 던지고 나면 올라가는 건 분명 보셨을 거거든요. 에스틱 파머 같은 경우는 원래 의약품을 회사는 회사고, 그래도 차트 화면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2018년 되면 15억, 뭐 19년 38억, 20년에 한 18억 정도, 8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좀 지루한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 입평 때 중요한 자리에 좀 지지하고 반등을 준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하면서 지금 61선이나 이제 지수를 천천히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현재는 이평선대다 모여 있고 모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 만큼 지루하도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일단 짧게 보시면은 14,000원까지도 열려 있고 좀 길게 보시면은 16,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고점 인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롭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거 20% 비중도 나쁘진 않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거나 누가 이제 뭐 특히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제 주식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정 관련주들 막 슈팅 나가는데 나만 안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신 다음에 물리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롯데 손해보험도 리뷰 드렸지만은 저희가 추천드린 가격대가 막 슈팅이 나오고 막 핫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대기 잘 타고 있고 길목에 잘 놀러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단연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또 지지 라인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한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로는 목표가 14,000원, 장기로는 16,000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8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이스트, 매수가 17,000원, 비중 20%입니다. 어떤 재료에도 반응이 없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주가는 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고도 바로 좀 내려가고 이런 모습인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진짜 반응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예전에 그 디즈니 플러스 이게 나왔을 때도 다른 종목들은 막 엄청 갈 때도 이 종목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고, 지난번에 이제 SM 관련돼서도 이제 SM 자회사 종목들이 다 이제 급등할 때도 이 종목은 잠깐 하루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이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뭐 재료에 반응이 없는데 뭔가 여기서 내가 한다고 해서 주가가 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난 여기서 최대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주가 흐름을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에 올해 초에 한번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재료에 한번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아직도 그 가격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년 동안 그 위아래 30%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흐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성을 보면요,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좋지 않은 요소예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도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던 그 13,500원은 어떻게든 지키고 있습니다. 저점은 낮춰가면서도 거기는 지키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 17,000원 정도에서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16,500원, 17,000원 오면은 조금 손실이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두셨다가 13,500원 기회가 오면은 그때 다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관리를 하신 다음에요. 이 정도 흐름이 이제 제가 볼 때 한두 달 정도 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까지 좀 나올 수, 지금 여기 보면은 갇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지금 갇힌 부분이고
이 흐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한두 달 이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두 달 동안은 조금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기간으로 보시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다시 짜신 제시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올라오면 좀 정리했다가 내려오면 조금 더 사자.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나오려면 한두 달 정도 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6,5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시고 13,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게 도연이라고 헷갈리셔 하셔거든요. 아까 또 올라와가지고 도연 아니고 도원이고요. 제 이름과 비슷합니다. 앞에 두 글자가. 자, 다음 힌트 들어볼게요. 아, 이제 뭐 장도연 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좀 익숙한 이름이 오늘 떠오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도주로 한 번씩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건설주라든지 철도주라든지 좋은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리는 잡고 있지만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시세가 나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종목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수익을 줍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핫한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식은 핫한 종목이 되기 전에 미리 입지를 하고 있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셔도 되고 물론 이제 돌파 매매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모르겠지만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길목을 노릴 수 있는 종목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가운데 네. 두 글자는 우리가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들 근시도 있고 이것도 네. 있습니다. 이제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운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충분히 아실 거고 첫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연필을 12개 단위로 말을 할 때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저희가 이제 연필을 잘 쓰진 않지만은 어디랑 어디를 붙이면요? 첫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붙이면은 연필 한 땡땡 해가지고 12개 세트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필을 이제 세트로 12개씩 왜 12개씩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한 5개씩도 팔고 10개씩도 팔지만 옛날엔 항상 12개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세는 단위죠. 우리나라 뭐 세는 단위도 많습니다. 소위 말 12개씩 팔 때도 있고 마늘은 한 접이고 뭐 이런 네. 것들 고기는 네. 한 근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생활 리빙 팁을 드리면 눈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근시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좀 이제 생각나는 이제 생활 리빙 팁인데 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TV에서 보고 알려주신 건데 그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발을 요 끝을 이렇게 계속 부딪혀서 한 100번씩을 하루에 하면은 네. 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임상 실험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임상 전문가. 임상 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병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 네.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뭐 안경 쓰시기 직전까지 0.몇까지 갔다가 지금 시력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이게 1년 정도 이거를 매일 아침에 발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150번을 딱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임상실험 결과 2.0까지 왔다가 지금 1.5 정도 내려왔는데 2.0이 좀 과하게 높은 거죠. 그 때문에 네. 임상실험 결과 이거는 효과가 있다. 너무 놀라운데? 왜냐면 저는 100만 원을 들여서 라섹 수술을 했는데 돈이 아까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몇 번 할 걸. 문제는 매일 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해보니까 눈이 좋아지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못했는데 네. 해보니까 눈이 좋아지는 건 모르겠죠. 확실히 혈액순환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제 발끝부터 혈액순환을 해줘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이제, 몸이 좀 간질간질한 게, 네. 이제 좀, 피가 좀 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제 임상실험 완료된,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60대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이 완료된 거니까. 여성분. 한번 네. 이제,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힌트가 뭐였죠? 오늘 힌트가? 바로 시작해서 가운데 두 글자는 근시의 반대말 근시.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연필 한 땡땡 12개를 말하는 단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요즘에 안 쓰는 거 잘 아세요? 그 연필 12자루를 이 말로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이래요. 요즘에는 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요? 네, 1타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주시기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요즘 말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검색해보세요. 지금. 김상현 전문가 혹시? 저도 안 썼습니다. 아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래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쓰는데 요즘엔 타라고 배운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근시랑 비슷한 종류의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거를 두 가지 중간에 넣어주시고 연필 12자루 그 단위를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 완성이 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5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원테크 매수가 6,00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3,900원이고요.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사실 추가 매수를 되게 하고 싶은 가격대이기는 한데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이 돈도 언제 회수가 될지 되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내려가면은 빨리 나올 수 있겠지, 여기 잡힌 20%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겠지 라는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추가 매수의 목적이 여기에 물린 걸 빨리 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빨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아니면은 괜히 추가 매수를 한 것도 잠겨버릴지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이 종목이 5,000원 정도까지 좀 회복될 때까지는 그냥 두는 게 지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뭔가 5,000원까지 왔을 때 빨리 뺄 수 있는, 이 종목이 5,000원까지 오면요. 6,000원까지도 올 거예요. 근데 지금 5,000원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큰 그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함부로 떨어지는 칼을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원테크는 비중 20%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좀 더 보시고요. 현재 일봉상으로는 조금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아마 한 3,000원 중반, 3,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뭐 마땅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전환사채나 유증 이런 이야기들만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데, 그래도 6,000원 정도면은 이 회사의 낙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무리해서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9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17,800원, 비중 15%입니다. 8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매수가 왔는가 했는데 다시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은 두산 그룹주들 다 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제 확실한 건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이번에 빠져나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본절 생각하시다가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8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네. 본절 생각하시다가는 어려우실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5,700원이거든요. 오늘 이제 8%도 빠지고 이거 15,700원인데 두산 중공업도 지금 보면은 5일선 인근에 터치해주고 지금 윗꼬리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에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15,700원인데 굳이 왜 15,000원까지 내려가서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오늘 음봉에서 마감이 됐죠.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면은 추세는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매수권인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많은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지금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오래 기다렸으니까 5일선 깨지는 정도만 확인을 하고 1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시는 걸로. 왜냐면은 만약에 좀 더 좋은 가격대에 이제 횡보했던 그 구간 때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올해 이제 4월달에 들어가셔가지고 10,000원 초반에 들어가셨다는 분들이면은 5일선 깨졌다고 다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만약 이번에 못 빠져나오시면 또 엄청나게 기다리실 게 뻔하시거든요. 손절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대를 기준으로 5일선 깨지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죠. 만약에 안 깨지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이탈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15,000원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4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일제약 매수가 28,000원, 비중 20%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또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점부터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점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고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점은 낙폭이 워낙에 심했다라는 거예요.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매수가를 회복하기에는 뭔가 이제 시청자님께서 노력을 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노력이란 건 어떤 노력이냐면 노력이냐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 정리했다가 조금 빠지면은 다시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손절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더라도 저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관리해서 나중에는 정말 뭐 2만 원 중반까지 왔을 때는 수익을 오히려 마무리 좀 지을 수 있게끔 지난 이번에 손절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내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을 조금 더 붙여드리면은 하락할 때 거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가 많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뭔가 이슈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도 회복은 아직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지금 어려운 건 낙폭이 워낙에 심했고 거래량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한번 상승을 한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끼가 있다는 것도 종목들도 보여줬고 또 제약주이기 때문에 언제 모멘텀이 터질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되 한 2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비중 잠깐 축소했다가 빠질 때 다시 매수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만 원 부근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고수의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다원시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고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 아실 만한 종목인데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19,750원. 장이 조금 이제 빠지면서 조금 밀려서 지금 19,550원인데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 잡고 보유하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닥 좀 잡아주고 18,000원 인근에서는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의미 있는 이제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후에 오늘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한번 풀어나갈 수 있는 종목 저점을 지금 장기적으로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은 인근 특히 이제 윗골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 한 번씩 먹어줬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2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생각해주면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희 수익 인증해 주신 건 좋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고 너무 이제 고비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5% 이하로 해서 소비중으로 방송 보는 재미로 한 번씩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을 다 책임져 드릴 수는 없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고비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손절가가 지난데도 버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5% 이하만 방송 보는 재미로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다원시스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8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현 전문가님 오늘 공유 같아요. 가르마품 이쁘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예전에 또 송중계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채팅창 보니까 누가 입금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입금해달래요? 네. 협박인가? 네. 송중계가 좋으세요? 공유가 좋으세요? 누가 더 어리죠? 이렇게 네? 누가 더 조금 더 젊으시죠? 송중기님이 젊으시죠? 그럼 그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만 말을 시키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께 온 문자 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번님, 이영재 전문가님 재며들겠습니다. 너무 웃겨요. 지금 발바닥 까딱까딱 운동하면서 이데일리 TV 보고 있어요. 라는 문자인데 이 재며들다 이 말 아세요? 네? 재며들다. 재며 뭐 재며들다는 거 아세요? 재며들다? 아세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스며들다 함께. 어. 제가 와, 이렇게 방송 생방송 중에 이런 무시를 당할 수 있다니 제가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아, 아직 그 현시대를 같이 여러분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 역사책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방송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하는 거는 임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생활 속의 임상이 완료된 운동이고 실제로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네. 많이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마음 상처를 이렇게 또 거의 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전 상처받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재며들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25번님께서 매일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자 중에 하나가 세 분의 케미, 세 명의 케미 칭찬. 자, 한마디 해주실까요? 뭐, 네. 도훈 씨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거죠. 또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만 하는 것보다 이 김상현 전문가 당황하는 걸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쵸, 그쵸. 남들의 당황을 이제 우리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김상현 전문가를 향한 이제, 칭찬. 칭찬이죠. 칭찬과. 본인이 송중기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뻔뻔함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저희 혼자서 이제 나는 송중기도 할 수 없으니까 어시스트를 이제 올려주면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상현 전문가 칭찬 감옥에 가두는 게 제 취미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은 곧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예고된 이벤트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 다소 관망하는 모습인데 종목별 장세가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현재 상승 탄력 조금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3,25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켜지면서 98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기조는 오늘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기관 쪽에서 전폭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도를 기관 쪽에서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눈치 보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만 235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강국을 목표로 금속 사용량을 줄이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두 종목으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는 영화테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신고가가 오늘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20%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9,96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조만간 4,000선 돌파가 기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HMM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고가 10%까지 났습니다. 최근 공매도에 타깃이 되며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43,8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를 본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항공 쪽인데요.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우주여행을 다음 달에 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이슈들이 좀 기폭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화 시스템이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모멘텀도 함께 안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제노코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6% 오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2,1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AP위성도 시세 좋습니다. 4% 오르면서 16,500원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